조선시대 이조판서를 지냈던 윤강이 늙음하게 상처를 하고 충청도 관찰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각 부서를 순시하다가 어느 고을을 지나게 되었는데 사또의 행차를 구경하러 부녀자들이 야트막한 울타리에 몰려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바람에 갑자기 울타리가 무너져 부녀자들은 허둥지둥 자리를 피해 달아났는데 그중 한 처녀는 차분하고 여유 있게 그 자리를 피해 옆으로 비켜앉는 것이었습니다. 윤강은 처녀의 행동이 인상 깊어 아전에게 물어보니 나이는 스무 살이고 유시성을 가진 한미한 양반 가문의 딸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처녀에게 마음이 있어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꽉 찬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정해진 혼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강에게는 사별한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처녀보다 나이가 더 많았습니다. 자신의 아들보다 어린 처녀를 정실로 맞이하는 것이 마음에 걸린 윤강은 그녀를 소실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뜻하지 않게 소실로 들어가게 된 것을 알게 된 유씨 처녀는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나이든 여종을 윤강에게 보냈습니다. 처녀는 자신의 집안이 한미한 가문이기는 하나 명색이 양반가로 자신이 첩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집안을 일으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감은 많은 벼슬을 거치고 환갑에 가까우니 처가가 빛나지 않아도 명망에 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너그러이 여겨 정실로 맞아주길 바란다는 마음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윤강은 처녀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혼서를 다시 고쳐보내고 처녀 집에서 간단히 혼례를 치른 뒤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그는 세간에 이목이 있으니 추후에 데리러 오겠다고 하며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유씨 처녀에게 마음이 있어 혼례를 치르긴 하였으나 늙음하게 어린 후처를 드린 것이 민망하고 나쁘끄러워 집안 사람들이나 주변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기를 마치고 한양으로 올라갈 때도 유씨 집안에 연락도 주지 않고 홀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처녀 집에서는 정식 혼례를 치렀기 때문에 윤강이 집안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린 후 데리러 올 거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유씨가 한양에 있는 윤강의 집을 찾아가겠다고 하자 그녀의 부모는 딸이 버림받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찾아가서 어찌하겠냐며 낙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씨는 부모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마와 일꾼들을 준비해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유씨가 윤강의 집에 도착했지만 혼례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은 냉랭한 태도를 보이며 달가워하지 않았고 윤강은 신부가 찾아왔다는 말에 놀라고 당황하여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강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들은 뒤에 조치를 취하려고 사랑채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유씨 부인이 계집종을 보내 즉시 의관을 갖춰입고 찾아와 예를 올리라고 전했습니다. 윤강은 자신이 늙어 망령을 부렸다고 민망해하면서 일단 두 아들에게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두 아들은 유씨가 비록 자신들보다 어리기는 하지만 새어머니이기 때문에 의관을 정제하고 찾아갔습니다. 형제가 유씨 부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그녀는 틀에 내려서라고 한 뒤 혼서를 꺼내 보여주며 꾸짖었습니다. 내가 한미한 집안 출신이기는 하나 대감마님과 육례를 갖춘 몸이라네. 따라서 자네들의 어미가 되는 것이네. 그런데 자네들은 1년이 넘도록 문 안 한 번 온 적이 없었네. 대감께서 날 소원하게 대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자네들은 자식된 몸으로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유교의 근본은 효에 있으니 유씨 부인이 이것을 짚고 나오자 두 형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두 아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용서를 빌자 유씨 부인도 그제서야 방으로 들여 아들과 며느리들의 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감이 그간 어찌 지냈는지 물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위엄이 넘치고 온화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윤강은 뒤늦게 하인들을 불러 안채를 치우게 하고 예를 갖춰 유씨를 맞아들였습니다. 유씨 부인은 집안을 이끌고 다스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고 아들과 며느리들도 어린 새어머니를 진심으로 공경하였습니다. 윤강은 자신이 그동안 지혜로운 사람을 몰라보고 소홀히 내버려두었던 것을 후회하며 용서를 구했고 이후 두 사람의 금실도 좋아져 그들 사이에서도 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윤강이 세상을 뜨고 세월이 흘러 유씨 부인의 나이가 80이 넘자 병이 들어 위독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귀한 약을 지어 올리며 그녀의 병을 살피자 유씨 부인은 그동안 자녀들의 지극한 효성으로 일생을 안락하게 살았으므로 더 이상의 여한이 없다고 하며 편안히 생을 마감하였다고 합니다.